올해 야구 시즌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 텍사스가 월드시리즈로 올라가게 되면서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 시즌 가을 야구는 유난히 특이한 시즌이었는데 정규리그 100승 이상을 기록한 팀들이 전부 광탈해버렸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팀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재밌는 점은 올 시즌 돈을 가장 많이 쓴 구단인 뉴욕 매츠, 뉴욕 양키스, 샌디에고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일찌감치 밀려버리면서 가을 야구 구경조차 하지 못했죠. 오늘은 이번 시즌 망해버린 팀 중 뉴욕 양키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뉴욕 양키스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과연 뉴욕 양키스의 부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선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메이저리그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나 양키스 팬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의 주인공 지안카를로 스탠튼입니다. 이번 시즌 양키스를 보면 특정한 선수 때문에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콕 집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투수, 타자 모두가 정말 부진한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런데도 해외 매체에서는 2023년 양키스 팀에서 가장 가치가 낮았던 선수를 논할 때 이 3명의 선수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베리노, 로돈, 스탠튼이죠. 아마 양키스 팬분들이시라면 이 3명이 양키스 부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탠튼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탠튼은 압도적인 파워에서 나오는 홈런 스윙으로 단숨에 이름을 알리며 양키스의 공격에 핵심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 선수였는데 2017 MVP 수상에 이어 2018 시즌에는 300홈런 달성까지 하며 메이저리그 역대 9번째 어린 나이로 300홈런을 달성하는 미친 기록을 세웁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답게 스탠튼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타구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타격폼은 특이하게 일반 거포들과 다르게 팔로 스윙을 길게 하지 않고 툭 끊어 짧게 맞추는 타격폼을 보여줍니다. 다만 컨택 능력은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엄청난 파워로 때려내는 홈런에 비해 타율은 낮은 편에 속하죠. 그로 인해 공의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도 떨어져 삼진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홈런 타자에게 삼진은 세금 같은 개념이지만 스탠튼은 그 정도가 좀 심한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무려 211개의 삼진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큰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스탠튼이 컨택 능력을 개선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공갈포로 빠르게 전락할 거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 주루나 수비에서는 딱히 약점이라고 보이는 점이 없었지만 모든 투수가 무서워하는 완벽한 강타자 축에 속한 스탠튼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잦은 부상인데요. 삼진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스탠튼의 잦은 부상은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건강한 튼튼씨는 무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부상만 없다면 한 시즌에 홈런 60개는 그냥 기록할 정도로 잠재력이 높은 선수였는데 슬프게도 안 건강한 튼튼신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부상 빈도가 심했죠. 튼튼의 잦은 부상에는 신체에 비해 너무 강한 파워로 몸이 견디지 못하고 계속 탈이 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잦은 부상은 기량 하락으로 이어졌고 19-20년도 2년간 부상으로 두 시즌 모두 30경기도 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1년 복귀 시즌 139경기를 소화해내며 홈런 35개를 쳐내고 2할 7푼 3리의 타율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팬들은 튼튼신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해인 22년 시즌 귀신같이 2할 1푼 1리 타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이번 시즌 1할 9푼 1리라는 처참한 타율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9-20년에 비해 전반기 잠깐 부상 결장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 비교적 건강한 시즌을 보낸 스탠튼이기에 이런 처참한 성적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한 이번 시즌 스탠튼의 커리어 처음으로 89 WRC 플러스를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평균 이하 타자가 되어버렸는데 아직 2027년까지 1억 2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키스 구단 입장에서도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탠튼 본인도 현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라커룸 인터뷰에서 스탠튼은 구체적인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배팅 타이밍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지난 5년 동안 스탠튼은 반사신경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2018년도에는 패스트볼을 상대로 3할 2푼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2할 0푼 1리를 기록하며 늦은 타이밍으로 패스트볼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외 언론인 디 애슬레틱 또한 양키스 문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현재 양키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스탠튼의 타격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기사에 따르면 야구 전문가들은 스탠튼의 배트 스피드는 올 시즌 유난히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21년 평균 81.3마일에서 23년 현재 77.2마일까지 배트 스피드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리그 내에서 가장 빠른 배트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스탠튼의 배트 스피드 감소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 중 한 명은 배트 스피드보다 스윙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17 MVP 시즌이었던 스탠튼은 당시에도 높은 땅볼 비율을 자랑하던 타자였지만 당시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에 속하며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하체 부상으로 스프린트 속도도 저하되면서 땅볼을 치면 거의 아웃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뛰지 못하는 불운의 땅볼 타자가 되었다고 하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윙을 조정해서 더 높은 발사각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5년 동안 7번의 하체 부상을 당한 스탠튼은 이번 연도 부상 복귀 후 스윙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스윙을 바로 조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죠. 또한 이번 시즌 부상으로 잠시 이탈한 후 복귀했을 때 또다시 하체 부상 당하는 걸 피하고자 주루 플레이에서 소극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특히 득점 권 찬스에서도 뛰지 않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키스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외국 대형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스탠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양키스 팬들의 해외 반응을 살펴보자면 작성자는 스탠튼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제는 지명타자로도 사용하기에 너무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고 그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댓글을 단 한 유저는 스탠튼은 연간 $2,500를 먹어치우며 지명타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외야수로도 이제는 뛸 수 없는 스탠튼은 양키스의 거대한 블랙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른 유저는 악성 계약을 한 캐시맨 단장을 비판하기도 하네요. 당시 기다렸다가 하퍼를 계약할 수 있던 상황에서 스탠튼을 충동적으로 구매한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이죠. 매일 추천수를 많이 받은 댓글의 유저는 스탠튼을 포함한 양키스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프론트와 코칭 스태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강한 파워와 리그 내에서 가장 빠른 타구 속도를 보여주는 스탠튼은 과연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내년 시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양키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